6강 배열의 배열입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면은 네. 끝나요. 네. 게시물 리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5강의 연간 배열 들어가서 복사하고 끄고 바탕화면에 폴더 아무거나 만들어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클릭하고 cmd 코드 띄우고 점. 사실 그럼 얘를 굳이 안 켜도 돼요. 사실 네. 아시죠? 얘도 꺼도 되고 그 다음에 컨트롤 그 다음에 이제 물결 그 다음에 samp 탭 php 7.exe 됐습니다. 아, 컨트롤 누른 다음에 얘 클릭해서 얘 띄워두시고 그 다음에 이건 다시 물결 접고 우클릭해서 네, index.php 붙여넣기 이렇게 하고 접고 자 실행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나왔죠? 자 근데 여러분이 이거를 하시면서 네, 보통 이렇게 안 하죠. 이 글이 이렇게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게시물이 여러 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글 1, 1, 1, 1, 1, 1. 그 다음에 2를 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건 2다. 이거는 3이고, 이건 홍길 순이고, 이건 제목 2다. 자,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저는 아티클스라는 걸 만들 거예요. 아티클스라는 걸 만들 거고, 얘도 배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저는, 네, 여기다가 10, 20을 넣을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잘 보세요. 이렇게 하면 뭐 나올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 안에 들어있는 첫 번째 데이터라 뜻입니다. 그럼 뭘까요, 여러분? 이건 10이에요. 네. 여기 10은 이거 바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건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자, 이렇게 하면 당연히 20이 나오겠죠. 자, 그런데 여기 안에다가 10을 넣는 게 아니라 이걸 넣는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아티클스는 아티클 2와 아티클 1로 이루어졌다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요거를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이렇게 하면 뭐 나올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일단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1 하면 뭐예요? 몇 번째 데이터? 얘 말고 두 번째 데이터. 그러니까 즉 얘가 뭐랑 똑같은 거예요? 얘가 아티클 1이에요. 거기에 라이터니까 뭐 나오죠? 네, 홍길동. 이게 끝입니다. 그럼 당연하게도 제가 여기를 0으로 하면은 이건 뭐예요? 아티클스에 들어있는 0번째 데이터니까 이건 뭘 말하는 거다? 네, 2예요. 2의 라이터. 이게 끝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 하면 다 배운 거예요. 자, 여기다가 포이치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 as 한 다음에 인덱스 그러면은 요 안에 두 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요 반복문은 요거 반복문은 네 두 번이 실행이 되고요. 여기에는 맨 처음 뭐 들어간다? 0이 들어갑니다. 0. 그 다음에 뭐 들어가요? 아, 그러니까 여기에 0 들어가면서 동시에 여기 뭐 들어간다? 아티클 2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실행될 때는 여기에 뭐가 들어가죠? 여기에 1 들어가고 아티클 1.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얘는 뭐예요? 얘가 지금 0이고 얘가 1이잖아요. 요걸 뭐라고 해요? 요거를 인덱스라고 하고 요거를 값이라고 합니다. 인덱스 값.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죠. 자, 해볼까요? 에코 한 다음에 하고서 게시물 리스트 이렇게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게시판이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네, 이렇게 한 다음에 H1에서 게시물 리스트 이렇게 하고 트. 네. 자, 우리 테이블 배웠나요? 배우긴 했죠? 네.
테이블. 잠깐만, 테이블 했나요? 자, 됐어요. 네. 그거면 됐습니다. 테이블에서 그 예전 한 그 2000년대 감성 사이트는 다 그 사이트가 테이블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네. 요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요거. 이렇게 하면은, 네,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테이블. 이렇게 만들고, 저는 여기다가 보더 1을 쓸 거예요. 그러면은, 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저는 여기다가 tr 이란 걸 쓸 건데, 여러분도 아시지만 맨 처음은요, 맨 처음 줄은 보통 이렇게 나와요. 번호. 뭐 나와야 되지? 번호, 날짜. 그 다음에 작성자. 그 다음 뭐 나오죠? 제목. 내용이 여러분 요 리스트에 나오진 않죠. 그 다음에 여기는, 요건 뺄게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네. 이렇게 해서, 0에 있는, 이렇게 아이디. 이 0이 두 번째 아티클, 그러니까 아티클 2번 아티클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2에 날짜라고 했으니까 레지데이트, 그 다음에 작성자니까 라이터, 제목이니까 타이틀 하면은, 네,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하나를 더 써야겠죠. 이렇게 복사해서 이번에 뭐라고 써야 돼요? 1 1 1 1. 이렇게 쓰면은 당연히 이렇게 나와요. 자, 근데 저는 요거를, 네, 게시물 리스트 버전 1이라고 해서 일단 밑으로 내릴 겁니다. 저는 버전 2를 만들 거예요. 자, 좀 더 진화된 버전으로 만들 거예요. 버전 2. 버전 2는 뭐냐면은, 네, 여러분이 지금 게시물 두 개니까 이렇게 쓰지, 게시물 300개면 이렇게 절대 못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홈은 하고, i는 0, i는 자, 이걸 좀 더 미룰게요. 거의 다 안 가네? 어쩔 수 없다.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i가 0이고, 여러분 카운트가 뭔지 아시죠? 아티클스 안에 몇 개 들어있어요? 두 개 들어있죠? 그러면 여러분 얘는 그냥 뭐랑 똑같은 거예요? 얘는 2랑 똑같은 겁니다. 자, 0부터 2까지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0부터 1까지죠? 그러면 여기 몇 번 실행된다? 두 번 실행이 된다.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여기다가 i를 여기다가 이렇게 쏙 꽂아 넣을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요 tr이 몇 개 나와요? 두 개 나오기 때문에 여기 두 개가 나오고요. 근데 결과가 다르죠? 맨 처음에는 i가 0인 상태에서 실행하니까 뭐예요? 네, 2번 글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엔 뭐다? i가 1인 상태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자, 근데 요거보다 더 개선된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개선된 거, 버전 3. 자, 버전 3는 요거 솔직히 말해서 너무 귀찮잖아요. 네, 이렇게 어떻게 하고 있겠어요. 그래서 지우세요. 지우시고 그냥 포이치라고 하세요. 네. 코드몽키 하신 분은 바나나인 바나나스랑 똑같아요. 아티클스, 여기 원래 여기에 뭐 인덱스라고 해가지고 요거 써야 되는데 얘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 안에 맨 처음에 뭐가 들어와요? 아티클 2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1이 들어오고 자동으로 착착착 들어오니까 요것도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없애세요. 요게 가장 많이 쓰는 형태입니다. 여기. 네. 깔끔하죠? 그럼 요 안에 데이터가 뭐다? 100개 들어있으면 이게 100개 나오는 거고 1000개 들어있으면 1000개 나오는 거예요.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게시물을 추가할 거예요. 3, 4, 카톡부터, 뭐, 지식인부터, 네. 이런 인터넷 사이트가 그냥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별거 없어요. 어? 왜 안 나올까요, 여러분? 3번을 넣었는데. 아니, 안 넣었네요. 네. 3번. 3번 생겼어요. 자, 안 나오죠? 안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여기다 넣어야죠, 여기다. 지금 요걸 반복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3번이 있으면 뭐예요? 안 넣으면은 의미가 없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바보같이 이거를 3번을 여기다 넣으면은
정렬 순서가 2, 1, 3이 나오겠죠? 네, 그러면 1, 2, 3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전 요 마지막에 요것만 좀 바꿀게요. 이거 좀 디자인 좀 바꾸겠습니다. 이게 원래 여러분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위에 TR과 밑에 TR 있죠? 요런 거는 관례상 T헤드로 묶고, 네. 그 다음에 요 밑에 거는 관례상 뭐로 묶어야 돼요? T바디로 이렇게 묶어주는 게 관례입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여기 위에 있는 T헤드 안에 있는, 이 TH는, TD는 TH로 쓰는 게 살짝 관례예요. 네. TH. 그러면은 디자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겠습니다. 살짝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저는 여기다가, 네, 클래스라고 주고서, 테이블 1이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사실 이건 PHP랑 관련이 없지만, 자, 네, 해볼게요. 여기 안에다가 저는 보더를 뺄 거예요. 보더를 빼고, 왜 이러지? 자, 보더 빼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저는 요 밑에 있는 TH나 요 밑에 있는 TD에다가 보더를 줄 겁니다. 보더 1픽셀 솔리드 블랙. 자, 그럼 이렇게 됐죠.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요게 요 사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자, 이거를 상쇄시킬 거예요. 상쇄가 뭐냐면은 얘네들이 이게 합쳐진다는 뜻입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은 테이블에 보더 컬렉스 붕괴가 있어요. 붕괴 를 컬랩스로 하면은 스펠링이 어딜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쫙 붙어요. 이렇게 붙고 이 상태에서 네, 스펠링 한 10픽셀 주고 네, 이렇게 하고 네, 그 다음에 보통 여러분 여기 타이틀에는 뭘 걸죠? 타이틀에는 이게 링크를 걸겠죠. 링크를 걸어서 여기 클릭하면 게시판으로 이동하는 이런 거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요거를 일단 남겨드리겠습니다.